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가장 큰 관심은 새만금 공항을 놓고 공방이 오간 국토위였습니다. 잼버리 대회전 공항 개항 여부가 관건인데 김현미 장관의 답변은 기대와 달리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관심은 단연 새만금 공항이었습니다. 의원들은 기본계획 수립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담당 부처의 미온적인 자세를 따져 물었지만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현미 장관님은 새만금 지역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잼버리 대회 전 개항의 필수 조건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심도 있게 거론됐습니다. 2000년대까지 추진되던 김제공항이 당시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군산공항 확장안 또한 또 다른 면제 대상이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공항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에 예타가 면제됐던 사업과 동일한 위치에 동일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속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가 지금 모두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라북도의 기대와 달리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순 없었지만 연말에 확정될 내년 예산을 보면 정부 여당의 의중 파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